야, 오늘도 바베큐를 하려고 나왔어요. 근데 지금 온도가 250도가 넘어요. 제가 급하게 고기를 구워야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. 여러분, 코스트코에 가면은 미국산 냉장 부채살이 3kg가량에 한 57,000원에 살 수가 있더라고요. 일단 사가지고 오면 다른 거 할 거 없고 일단 핏물부터 제거해주세요. 그리고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 손질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지방 제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먹기 싫은 거, 색상 좀 변질된 거 있잖아요. 딱 봐도 이렇게 먹기 싫은 부위 있잖아요. 이런 거 그냥 제거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초보든 상관없어요. 자, 파프리카, 후추, 소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걸 럽을 만들어 주는데 파프리카는 색상을 위해서 넣어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건 좀 안 좋은가 봐요. 자, 고기를 가지고 왔어요. 초이스 등급이라고 하는데 마블링이 상당히 좋아요. 그래서 끝에 부분도 잘라봤는데 이거 꼭 프라임 등급 같이 마블링이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이 끝부분은 좀 썰어봤어요. 단면을 좀 보여드리려고. 그냥 딱 봐도 너무 좋죠? 자, 럽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럽은 넉넉히 뿌려주셔도 상관은 없어요. 고기가 두껍기 때문에. 고기가 익어가면서 럽이 빠지기도 해요. 아이고야, 설명을 하다 보니까 놓쳤는데 올리브유도 상관없고 식용유도 상관없어요.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. 기름을 한번 쑥 발라준 다음에 이래야 럽이 잘 달라붙겠죠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넉넉히 뿌려주세요. 넉넉히. 가만 보면 이렇게 럽을 좀 많이 해줘도 그렇게 짜지는 않더라고요. 넉넉히 뿌려주겠습니다. 간이 잘 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씩 쳐주는 것도 좋고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문질러주는 것도 좋고. 자, 럽은 잘 발라줬고 이제 그릴로 가봅시다. 자, 이렇게 고기를 올려놨고 고기의 심부 온도가 70도 이상이 될 때까지 구워주는 거예요. 근데 그릴 온도가 120도, 130도 정도가 되면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리거든요. 근데 저는 150도에서 180도까지 한번 끝까지 끌어올리려고요.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심부 온도가 70도 이상을 올릴 수 있을 거예요. 그릴 온도가 200도를 넘어가고 있어요. 200도에서 한 2시간 정도 해주니까 색상도 적당히 나와줬고 내부 온도도 70도 이상이 되더라고요. 막 탈 것 같죠? 근데 200도 넘어가도 소고기는 잘 타지 않아요. 자, 흑설탕은 넉넉히 부어주시고 여기 이제 버터를 놔주시는데 이게 나중에 녹아가지고 육즙이랑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소스가 될 수가 있어요. 진짜 맛있거든요. 꼼꼼하게 싸준 다음에 150도에서 180도, 한 200도 넘어가도 상관없어요. 1시간 정도 해주면 돼요. 이 그릴이 좋은 거는 중간에를 열어가지고 나무를 계속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열어가지고 굳이 애를 이렇게 열지 않아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되더라고요. 편하지 않아요?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. 불 조절 온도계도 달려있고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됐으니까 한번 썰어볼게요. 아, 뜨거워. 씨. 아우, 뜨거워. 우와, 이거 봐. 이거 육즙. 야, 이거 소스에 쓰면 딱 좋은데. 햄이다, 햄. 어, 그치, 햄처럼 됐지. 우와, 햄 냄새. 이렇게. 근데 이거 진짜 햄 냄새 난다. 자, 자, 지금부터 이제 커팅 한번 해볼게. 와, 잘 익었다. 보여? 잘 찌개? 어, 아깝다 형. 응? 아까워? 한번 먹어보자.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먹는 것보다 여기 소스 있잖아. 담가서 찍어서 맛있다. 먹을래? 나 이래서 부채살 바베큐를 좋아한다니까요. 부드럽고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쫀득거리고 그리고 이 살들은 되게 부드럽고. 자, 스테이크처럼 이만큼씩 썰어서 주는 게 좋아요. 한 1.5cm에서 2cm 정도 해서 스테이크처럼. 너무 맛있지?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? 여기도 그지? 다 뽑으시면 안 돼? 아, 근데 맛있는데? 자,
하나 더. 진짜 바베큐 같아? 맛있지? 확실히 맛있지? 이래서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바베큐 해먹는구나. 네 개가 다 잘 익었다. 그지? 아 근데 이 소스 아깝다. 어우 뜨거. 썰어볼까? 얘가 제일 빵이 크다. 덩어리가 커. 아이고야. 자 오늘도 시간을 많이 줄여서 만들어본 부채살인데 그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도 조금 더 바베큐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이만